공대생들. 아, 땅을 측량하는 기부죠. 렛츠 고 오버 데어. 그 저쪽으로 저쪽 모서리로 한번 측정해 보자. 잠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토탈 스테이션 실습이라고 여기 건물의 그 면적 그 사이트 면적을 구하는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오, 전문가. 여기서는 레이저가 들어갔지 안 보여. 어, 아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아 들어가고 있어. 와이는 9.457. 오케이. 굿. 끝났다. 이거 오일이야. 그리고 이거는 내가 그린 거. 그러니까 뭐예요? 공대생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측정했고, 서메이션하고 곱하면 이렇게 사이 A, B가 됐어. 아, 오늘 측정한 내가. 그렇죠, 그렇죠. 나도 해줘. 자파는 저한테 좀 되게 자극이 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더 역할을 맡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자파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맡겠다고 할 정도로 되게 모든 수업에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이고, 제가 졸업하지 말라고 맨날 저랑 같이 학교 다녀달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아, 그래요? 졸업을 빨리 하고 싶다고 하네요. 뭐 봐줄래? 잠깐만.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서 카타르 대사관에서 근무하셨어요. 저희 가족이 한국으로 오게 됐고 그게 한 2002년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한국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 대사관에서. 와, 월드컵 할 때 오셨구나. 2019년에 아버지가 은퇴하셨어요. 가족 모두 다 방글라데시로 가셨어요. 저 혼자서 한국에 한 1년 살다가 다시 아버지가 그 등록금 도와주시려고 저희 아버지가 다시 재취업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랑 동생은 지금 방문하시러 지금 다시 한국에 다 같이 있습니다. 네, 아저씨. 아저씨. 어머, 어머니이신가 보다. 아버지. 저 의상이 방글라데시 분 의상인가요? 방글라데시의 집안에서는 남자가 흔히 입는 헌상복이에요. 저게 편한가 봐. 감사. 감사? 감사. 감사. 목도리 감사. 네, 감사. 우체르체. 아무래도 믹스 볼래요. 이렇게 방글라데시 트레디셔널 믹스. And this is a hijab bola urna. Like this hijab. Hijab, hijab, hijab 알지. I don't want to lose my country culture. I want to teach my son. If I wear this dress, my wife wear this dress, my country cultural dress. So my son, my daughter will be learn from here. 아, 아버님께서 방글라데시 전통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네. 올 화이트인데? 네, 올 화이트죠. 아주 깔끔한 스타일입니다. 파자마를 입고 판잡이라는 그 윗도리가 있어요. 그거를 입고 기도를 하는 상황이 많고, 밥 먹을 때 뭐 떨어지면 저 빨리하기 힘든데. 김치볶음 한번 먹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김치볶음 떨어지면 끝인데. Nadia, how's your day? Good. Okay, now. 동생분? 네, 맞습니다. 키는 진짜 크지만 나이는 11살이에요, 만으로. 네, 지금 나이 차이가 11년 차예요. So yeah, like how's your day? Like, I mean, what did you do today? I did nothing. 아무것도 안 했대. Two words. How's that? Two words. Oh, my day was very good. Oh my god. Good and very good doesn't really make a difference, you know that. 저거는 그러니까. 귀찮단 얘기야. 네. 어, 뻔한데 그 뭘 물어보나 했니? 그냥 가란 뜻이에요. 오빠 저리가 제가. 오빠 저리가 제가. 할 말 없어. 요즘 사춘기라 아무 말도 없어요, 얘가. Speak a little more, please. 되게 사이가 좋아 보이네. 아, 저 긴 쌀, 긴 쌀. 볶음 요리에 참 어울리는 쌀이죠. 저 달걀이야? 네, 맞아요. 오. 맛있겠다. 카레. 땡큐. 아, 손으로 먹고. 네. 아.
저희 어머니 음식이 세상에 제일 맛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아, 전 세계적으로 밥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취업 얘기 물어보고 계신 거죠? 네, 맞아요. 오늘 레저트 학생은 계속 했고 오늘도 오늘 레저트 와요. 레저트 봤습니다. 제가 진짜 그랬으면 레저트 와요. 그게 소문이 버티고 저 답변이 빨리 답변을 뭐 결혼 얘기까지 결혼을 빨리 시켜버린대. 방라이 씨가 좀 일찍 하는 편이에요. 평균 몇 살 때가요 남자네?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그리고 바로 할 때도 있고 취업하고 바로 하실 때도 있고. 많이 보셨나? 두 번씩 작게 벌려 두 아이 보셨 때가 좀아. 자가 좀 이제 골든 뛰고 미니멈 120불이 골든 뛰고. 120불이 골드. 뭐 200g 몇 돈이야? 몇 천만 원을 줘야 돼 결혼할 때? 네 진짜. 돈이 없으면 결혼 못 하네요. 크게 해줘. 크게 줘. 아까 남자가 여자에게. 네 맞아요. 맞아요. 여기 이래 디스를 이제 골드 기프트 디스를 또 말해. 골드 기프트 디스. 디스에 딱 이제 댄머를 좀더 아프리카 말을 주민들 캐리스. 땅도 줬대. 주민들 캐리스 말해. 체크 내릴 거라 걸려도 미아 내릴 거야 그래서 미아 내릴 거라 그래서 또 저한테 빠르게 걸 또 돈으로 되게 비싼 걸 세고 밖에 남이 되기 저희 아버지는 그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0년까지 그 일하셨잖아요. 그때 받은 돈을 거의 다 저희한테 쓰셨어요. 그 계획 중 하나가 저희 가족한테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으세요. 저희가 짓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아파트 건물. 이렇게 4층까지 지으셨어요. 응? 우와. 건물주? 훗날 저기서 온 가족이 모여 살기를 희망하시는 거네, 아버님께서. 네, 아직 온 가족이 같이 살아보진 않았어요. 아... 정말 가족을 아주 정말 잘 챙겨주는 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아버지가 선호하는 것을 최대한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일찍 결혼하는 거거든요. 제가 커리어 쪽에서 포커스를 하고 부모님하고 동생을 챙겨준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전촌일 하고 싶죠.